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집단사직을 하루 앞둔 의대 교수들을 만나 정부와의 중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며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안하며 민생 공약 정책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총격 테러 사망자가 140명을 넘어선 가운데 테러 용의자 11명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 수영장의 여자 탈의실에 여장을 하고 잠입한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무인 발권기로 여성용 입장권을 자유롭게 사서 들어갔는데 경찰에 여성 신체를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선거대책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을 만났습니다. 50분간의 면담 이후 한 위원장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인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병원에 들어섭니다. 의대 정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의료계와 첫 만남입니다. 약 50분간 면담을 마친 한동훈 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에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만남과 관련해선 조금 더 지켜봐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만남은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고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측에선 김창수 회장과 조윤정 비대위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언급하며 한동훈 위원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는 당정 간의 발맞춘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애초 의대 교수들은 내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방침을 밝혔었죠.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중재로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씩 물러나 협상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행정적인 처분이나 사법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현재 이제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이르면 모레부터 면허가 정지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면허 정지 방침을 유지하자 의사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의협 간부와 전공의 그리고 교수들은 의협회관에 모여 3시간 가까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로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유연 대처 방안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일단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공이라든지 학생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거가 있을 때는 이제 떠날 명분이 있죠. 교수로서. 그런데 그 명분도 그 면허 정지가 진행이 안 되면 동력을 더 상실한 거죠. 자칫 강대강 대치가 최고조에 달할 분위기에서 유연한 처리로 선회하면서 해결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를 풀어낼지 관심입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기종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의대 교수들 만난 배경부터 한번 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먼저 제안이 왔고 한 위원장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물꼬를 한번 튀어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속내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게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한 수도권 출마자는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고 명분이 있더라도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럼 이 기자, 오늘 대화로 협상의 실마리를 좀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정부가 중재 요청을 해왔다고도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행정 처분 조치를 유연하게 해달라는 한 위원장의 요청에 곧바로 화답하면서 대화의 여지는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당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예. 관건은 협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입니다.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어제 당 지도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SNS 글을 올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증원 규모 논의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오로지 국민의 건강 또 생명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다 보면은 그 문제도 풀리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핵심 쟁점은 그 2,000명이에요. 대통령실도 몇 번이나 강조를 했었고요. 당정 간의 이견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도 2,000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정이 의료개혁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고 한 위원장도 이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이 엇박자를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당이 대화에 나선 것도 당정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총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총선의 중요한 이슈인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 문의했더니 공식 입장은 지난 18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의사 집단 전체를 범죄인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민들 사이에서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강대강 대치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대표도 지난해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에는 공감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한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이 바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네, 4.10 총선 17일 전입니다. 오늘 여야가 민생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선대위원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힘이 되겠다며 민주당이 반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회의 시작과 함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민생 메시지를 가장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생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는 설명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달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당초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이를 폐지하기로 밝히며 다시 여야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투자소득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들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의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금투세 폐지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바람직스러운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민주당도 민생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선대위원장은 오늘 민주당 험지인 강남 3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망친 민생경제를 심폐소생하겠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험지 강남 3구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대파를 들어 보이며 치솟은 물가와 경제 폭망론을 화두로 띄웠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무너뜨린 민생경제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의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13조 원의 예산이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비용에 비해선 세 발의 피라고 강조했습니다. 1000조 원 거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거 요만큼만 제발, 요만큼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이재명 위원장은 강남 3구에 이어 한강벨트의 전략적 요충지인 동작을 찾았습니다. 동작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갑을 모두 승리한 지역으로 쇠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친명 김병기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동작 갑에선 국민의힘 후보의 투기 의혹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병기 화이팅! 김병기 후보는 부동산 투기한 일 없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챙긴 일 없죠? 민생 회복 지원금이 경제의 해결책이라며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아니, 없으면 차라리 나요. 전국 유세를 이어가는 이 위원장은 내일 경남 창원과 양산 등 낙동강 벨트 지원에 나섭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갭투기 의혹이 불거진 세종갑 출마자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선거 전 악재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모습인데요. 이 대표는 팔 하나 떼어내는 심정으로 우세 지역인 세종갑을 무공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갭투기 의혹이 불거진 세종갑 이영선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제명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위임받은 그 당원 당규상의 비상징계권을 이번 선거국면에서 최초로 행사한 것입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와 배우자는 전국의 아파트 4채와 오피스텔 6채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오는데 경선 당시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각 한 채씩만 당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후보는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위원회 자문변호사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제도의 한계로 검증이 미흡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세종갑에서 팔을 떼어내는 심정으로 후보를 내지 않는다며 여당을 견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점도 투기를 일삼는 후보들을 마구 공천한 국민의힘과 우리의 이 충정을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선 후보 측은 배우자가 주도한 투자로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사라지며 세종갑에서는 국민의힘과 새로운 미래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취소뿐 아니라 이영선 후보의 업무 방해 혐의 등 법적 책임 가능성도 거론하며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경기 의정부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입니다. 경기 북부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강원도를 비하했다면서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도 표현이 과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내세운 경기 북부 분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발끈한 건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권 의원은 강원도를 전락의 대명사로 쓰고 있다며 명백한 강원 비하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도 가세해 강원도민에게 사과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보다 강원도가 못한 곳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대단히 오만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서울 송파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재명 대표는 먼저 논란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강원도처럼 재정적으로 어렵고 접경지대여서 정말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전락이라는 표현에서 과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 본의가 아닌 것은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본격 선거운동 기간 발생한 비하 논란이 강원 지역 표심까지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네,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마이크 선거운동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도 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어요? 네, 어제 야당을 중심으로 마이크를 사용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 지난 21일 대구 달서울의 윤재욱 원내대표 선거사무도 계속 참석 당시 마이크를 사용한 상황과 그 발언이 문제였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위원장의 발언이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녹색정의당은 경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예, 마이크로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한 위원장의 발언은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맞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 위원장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공직선거법에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육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허용하지만 마이크 같은 확성장치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행위인데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총선에 이겨야 한다는 발언, 또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발언 등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현재 선관위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 기자, 이재명 대표도 유세 현장 다니면서 마이크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이 대표는 괜찮은 건가요? 네, 최근 이 대표는 전국을 돌며 마이크를 들고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대표는 마이크 사용이 허용되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정책 설명을 하며 정권 심판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관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중에 함성을 지르거나 연호를 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야유를 하거나 혹여 이런 리액션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한 꼼수 마이크 사용 혐의가 있다면서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총선의 관심 지역구 중에 하나가 경기 화성 을입니다. 그런데 홍영훈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설전을 벌였다면서요? 네, 두 사람 SNS에서 정말 뜨거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예. 이 대표는 공 후보의 불참으로 방송사 3자 토론이 무산됐고 공 후보 측의 요청으로 라디오 3자 토론도 연기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는 바로 가면서 동탄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상호 토론은 취소 또는 연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공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예, 공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먼저 라디오 토론에는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1등 공신이 갑자기 윤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게 의아하다. 우리 분탕 말고 동탄합시다라며 이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 대표도 즉각 반박했는데요. 이 대표는 공영훈 후보가 방탄할 때 동탄하겠다며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비판했습니다. 원래 화성을 지역은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개혁신당에서 함께하는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러시아 모스크바 테러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가 143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테러 용의자 11명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우리 돈으로 7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했는데요. 먼저 최희지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있는 남성에게 발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합니다. 울부짖으며 맞고 있는 남성은 그젯밤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총격 테러를 벌였던 용의자 중 한 명입니다. 현장에서 도주했던 용의자 11명이 추격전 끝에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300km 떨어진 브랜스크 지역에서 검거됐습니다. 발견 당시 차량에는 권총과 소총, 여권 등이 발견됐는데 핵심 용의자 4명은 모두 러시아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붙잡힌 용의자들은 모두 텔레그램을 통해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고 돈을 받기로 하고 테러를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당국에 확인된 사망자는 143명인데 중상자도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이들도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엔 애도의 날이 선포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주 당국은 사망자 유족에게 300만 루블, 약 4,4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테러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의심하고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러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IS가 자신들이 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속내는 따로 있어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모스크바 테러 발생 후 19시간 만에 입을 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테러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Они пытались скрыться и двигались в сторону Украины, где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для них с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ы было подготовлено окно для переход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우크라이나는 테러와 무관하다며 부인했습니다. Сегодня те, что сталося вчора в Москве, очевидно, и Путин и иные покидки просто намагаются. 미국도 우크라이나와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There is no indication at this time that Ukraine or Ukrainians were involved in the shooting. 정작 사건 직후 배후를 자처한 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였고 미국도 IS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IS 대신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건 전선에 투입할 대규모 병력을 다시 끌어모을 명분을 만드는 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The West, remember that at one point there was a real possibility that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the West would be partners against true enemies like ISIS, terror groups that were attacking societies around the world. 테러 직후 이틀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수십 발을 쏟아부으며 무력 대치를 이어가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택시를 추돌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돌진해 차량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만 10명에 달합니다. 경기도 광명에서는 지하차도 진출로 덮개를 교체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를 노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중상을 입고 차 안에 갇힌 트럭 운전자를 구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가 서 있던 택시를 추돌한 뒤 300m를 더 가 트럭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는 인도로 돌진해 전신주를 받고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여성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고 버스 승객 등 8명이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지하차도에선 진입로 덮개 교체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작업자는 추락 직후 지나가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경찰은 작업 당시 차로 폐쇄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우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려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울산 온산항에선 크레인이 무너져 작업을 지원하던 차량에 탄 60대와 50대 작업자가 바다에 빠졌다 숨졌습니다.
해경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30대 남자가 여장을 하고 침입했습니다.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미니스커트까지 입었습니다. 여성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다이빙 강사가 남성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단발머리에 파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사람이 양팔이 결박돼 붙잡혀 있습니다. 얼핏 마른 체형의 여성처럼 보이는 이 사람, 사실은 남자였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 수영장에서 여장한 채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모자와 안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출입구를 통과하려면 입장권 바코드가 필요한데요. 무인 발권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성인 남성도 의심받지 않고 여성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탈의실에 약 10분간 머무르며 여성들을 힐끔힐끔 쳐다봤던 A씨는 의심을 받기 시작하자 뛰쳐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외침을 들은 프리다이빙 강사 신정환 씨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성분이 아, 이 사람 여자 아니라고 이 사람 남자라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박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직원분들이 112에 신고를. A씨는 여성 신체를 보고 싶어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탈의실 내부 불법 촬영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어제 날이 포근하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아예 덥게 느껴졌습니다. 성큼 다가온 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공원이 북적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거리에 포근함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옷은 짧아지고 가벼워졌습니다. 20도를 넘긴 기온 탓에 시원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에 손이 갑니다. 햇빛이 워낙 더 따갑다 보니까 자꾸 물도 찾게 되고 음료수 찾게 되고 그늘 쪽으로 막 자꾸 다니게 되더라고요. 봄을 잔뜩 품은 공원 잔디밭에는 돗자리가 펼쳐졌습니다. 성큼온 봄 기운을 느끼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밖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너무 날씨도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같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에 문을 닫았던 놀이동산도 성큼 다가온 봄 소식에 다시 바빠졌습니다. 날씨도 좋고 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람도 많고 저도 동심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봄은 밀려드는 먹구름으로 잠시 주춤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오고 한낮에는 오늘보다 10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화요일에는 강원 산간 지역에 또 눈 소식이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금 브라질은 한여름도 아닌데 체감온도 62도인 폭염에 이어서 이번에는 감당하지도 못할 폭우가 내렸습니다. 하루에만 300mm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불과 며칠 사이 기상이변에 양극단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브라질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진흙더미에 묻혀 이미 아수라장이 된 마을을 흙탕물이 한 번 더 휩쓸고 지나갑니다. 집안이 무너지며 발생한 산사태에 차가 그대로 파묻히는 등 잔해가 가득합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주 등 남동부에 천둥과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페트로폴리스는 하루 300mm에 가까운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3월 한 달 평균의 두 배 넘는 수치입니다. 바헤라, essas coisas que aconteceu aqui vocês estão vendo. Ninguém está preparado para isso. Isso é uma surpresa que acontece na vida das pessoas. 현재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택이 무너져 일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하고 범람한 강물에 화물차가 휩쓸려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흙더미에 파묻힌 4살 소녀는 16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지만 소녀를 온몸으로 감싸 보호한 아버지는 끝내 숨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소녀를 구급 차량에 옮기자 소녀의 이모는 눈물을 보입니다.
지난주 리우데자네이루에는 체감온도 62도의 폭염이 덮쳤지만 한 주 만에 물폭탄이 쏟아지며 브라질이 기상이변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중국이 지역 명물을 내세우며 내수경기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간쑤 지방의 마라탕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실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이곳은 간쑤성 텐수이시의 먹자 골목입니다. 간쑤 특색 마라탕을 맛보려고 중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손님이 직접 고른 재료에 새빨간 고추 기름을 한 국자 얹는 독특한 방식이 인기 비결입니다. 텐수이시 경제도 마라탕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최근 한 달간 텐수이시 관광 입장료 예약량이 5배 이상 폭등했을 정도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5% 안팎 달성에 사활을 건 중국 정부도 CCTV와 신화통신을 동원해 간쑤 마라탕 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여행사들은 다음 달 초 청명절 연휴 관광 상품 예약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在去哪平台上清明节假期以广东湛江云南的芒市浙江舟山还有吉林延吉这样拥有小机场城市为目的地的机票提前预订量同比增长了两倍以上 중국 바깥에선 올해 5%는커녕 4% 성장도 버겁다는 비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진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사실 확인 순서입니다. 이 불법 촬영을 할 때 사용된 휴대전화는 수사기관이 압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사가 끝난 후엔 범죄자에게 돌려줄까요? 아니면 그대로 폐기가 될까요? 사실 확인 이혁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 대상입니다. 몰수한 물품은 범죄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최종적으로 몰수를 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을 할 때 휴대전화를 몰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몰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늘 휴대전화 몰수 조치를 내렸을까요? 취재진이 그간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2016년 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법원은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도 불법 촬영 범죄에 활용된 휴대전화 두 대 중 한 대만 몰수 선고를 내렸다가 검찰이 항소해 결국 두 대 모두 몰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분석한 판결문을 보면 불법 촬영 범죄 10건 중 한 건은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안마다 이유가 모두 다르긴 하지만 피고인이 이미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생업과 같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이 있어 몰수할 경우 피해가 클 경우라면 법관의 판단에 따라 몰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촬영에 이용된 휴대전화가 범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과 여기에 이용된 휴대전화를 법원의 판단 없이 몰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이혁재입니다. 네, 백화점들이 봄나들이객을 유혹하는 문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피아노 공연을 하고요. 도심 속에 갤러리도 마련하고 나들이객들을 멈춰 세운 현장을 정혜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듭니다. 이 백화점은 봄을 맞아 다양한 예술가의 공연과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버스킹 행사를 열며 일상 속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구경하러 나왔는데 피아노 공연하고 있어서 봄나들이 나온 것 같았어요. 20도를 넘나드는 완연한 봄 날씨인 오늘 이곳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는 개점한 지 2시간여 만에 고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실제 공연이 이어진 이달 주말 매출은
지난해보다 약 20% 올랐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하여 고객분들과 지속적인 소통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른 백화점에서 열린 여성 명사들의 토크쇼에도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이 백화점에서는 이달 있었던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 중인데 주말에는 하루에만 500여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전시회 찾아왔는데 온 김에 봄나들이 겸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가족 그리고 연인 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백화점의 변신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휴일인 오늘 낮 동안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쏟아지면서 오늘 서울이 23.4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많게는 8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으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최대 15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빗줄기가 더욱 붉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씩 쏟아지겠고요. 동시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의 고온 현상은 꺾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춘천이 12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15도, 부산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겠습니다. 비는 모레인 화요일 모두 그치겠고요. 이후 목요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한 차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